롤 나오기 전에는 다 카오스 했었어. 그거 했거든. 뭐. 그 뭐지? 루피 나오고 파워캐. 파워캐만 했지. 파워캐. 전쟁 시대. 와, 너 뭘 좀 안다. 와, 전쟁 시대는 괜찮아. 전쟁 시대. 학창 시절 공부만 하느라 게임 얘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모습이다. 아르피아. 아르피아? 아! 파워캐 아르피아 알지? 알 것 같아. 앵그리 버드 레전드다. 앵그리 버드 게임이야? 어? 앵그리 안 죽으래 얘 왜 이래 오늘. 오늘 진짜 아니, 게임을 이런 거 많이 안 했는데 내가. 이게 내가 스팀이냐면 게임 안 해. 김민우 씨는 근데 운동을 좀 하고 있나요? 좀 많이 쉬었죠. 시작은 한 거예요? 시작은 했는데 지금 16회 정도 남았어요. 아니 몇 개를 끊었는데 아니, PT가 16회 남은 30회 정도 제가 끊었고요. 그래도 많이 했네. 얘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PT는 PT대로 받고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. 아 PT 아니면은 아예 체육관을 안 나가? PT 날이 아니면? 그치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잖아. 아.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프리패스를 다 끌어놓고 한 3주에 하나씩 한강 듣고 듣고 있어요. 그래도 18강까지 들었어요. 근데 3주에 하나씩 들었어요. 허수예요 그냥. 33강까지 축구하세요. 축구하고 있죠. 평상시에도 좀 하라고요. 근데 체력관리는 축구 해보니까 어땠어? 아 근데 못하지 않아 진짜로. 아 그래? 어. 야 영재 엠마 이렇게 얘기 안 해준 줄 알지? 아 진짜 개 좋아한다. 야 진짜 못하지 않아요 진짜. 왜냐면 계속 체육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. 물론 몸에 힘이 약해서 힘이 아쉬운 점은 있어. 아쉬운 점 있어 맞아. 근데 진짜 막 패급은 아니에요. 상대가 우리가 야, 생각했던 것보다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난 스맵님이 진짜 잘하실 줄 알고. 스맵님 진짜 잘했어. 경호가 경호요? 경호가 누구예요? 스맵. 아 경호님이에요? 나 개인적으로 알아? 동창. 아 같은 반이었어 중학생 때. 뭐야? 친해? 아니 그 정도까지 친하진 않고 같은 반이었고 그냥 연애해서 인사하고. 신기하다. 저는 그 IM 때부터 야야 안 친하면 성 붙여라. 같은 반이었다고 경호랑.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지만 근데 그분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 아, 네. 거기에서 네. 이제 좀 잘한다고 하지는 못하는 그 내 성토론 봤어요? 안 봤어요. 아 진짜 보려고 했는데 반스팟에 들어갔는데 로스타크야? 로스타크 반 정도 숙련.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? 그냥 레이드 해가지고 장비 맞추고 스펙업하고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. 그냥 RPG. 어, 그치 RPG지. 그게 RPG지. 참 근데 우리 때가 RPG 외에서 우리 중학생 때가 그때 이제 와우가 완전 난리 났을 때 아니야? 난리 났을 때지 와우가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우리 중학생 때가 리치향의 분노 그때인데 전파 메이플 우리 전파 메이플 매던이었지.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안 하는 사람 없어. 애들은 맞아. 와우를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. 차라리 서든 건지 이거 많이 했지. 그러니까 우리는 서든 건지 메이플 전파 대항해 시대 막 스톤에이지 귀혼 바람의 나라 우리 맞아. 중학생 때가 PC방 분이었을 때 아저씨들 담배 막 피고 갔다 오면은 담배 냄새 난다고 나 담배 피우다 결혼하고 머리카락에 담배 냄새 개쩔어가지고 맞아 진짜 그때는 뭔가 여러 게임들 점유율들이 한 자릿수씩 퍼센트를 좀 점유하지 지금 롤이 너무 앞으로 지금 롤이 너무 한창 카오스를 즐길 때였는데 사이퍼즈가 딱 나온 거야. 형은 되게 게임 바운더리가 우리랑은 다르다. 카오스 못 봤어. 난 거의 못 봤어. 야, 롤 나오기 전에는 다 카오스 했었어. 그거 했거든. 뭐. 그 뭐지? 애니메이션 캐릭터 나오는 거. 거의 애니메이션 따로 챙겨본 거 아닙니까? 아니 게임 있잖아. 루피 나오고 파워캐. 아 파워캐 개많이 했지. 파워캐 군대 파워캐 노크를 개많이 했지. 전쟁 시대. 와 너 뭘 좀 안다. 와 전쟁 시대는 괜찮아. 전쟁 학창 시절 공부만 하느라 아르피아. 게임 얘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모습이다. 아르피아. 아르피아. 아르피아 알지? 알 것 같아. 컨텐츠가 되게 많았어. 아 어쨌든 게임 얘기로 영상 올라가겠다. 그거 슈퍼 액션이요. 슈에키 휴대폰으로. 비샤본으로 리듬스타 스토크 스토크는 전 그런 거 안 했어요. 그래요? 어릴 때 뇌를 움직이기 싫었고. 나 뭐 했더라? 폴더폰으로 놈이나 했었는데 놈 있구나. 와 놈? 쫄라맨인데 박자 맞추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앵그리버드 레전드다. 앵그리버드 게임이야? 어? 앵그리 템플런. 와 동전 먹는 거 아니야? 띵띵 어 맞아 맞긴, 맞아 맞는데 왜 이렇게 개죽으래 얘 왜 이래 오늘. 오늘 진짜 아니 게임을 이런 거 많이 안 했는데 내가. 아, 이게 내가 스팀이냐면 롤폴과 투툴은 좀 시청자 입장에서 좀 너무 꽉 막혀 있는 느낌이야? 아 투툴로 가도 괜찮은데 아예 그쪽으로 메이저가 될 게 아니면 폴과 아프리카에서 대회도 열리는데 트위치에서 대회가 안 열린다. 폴과 그러니까. 거의 탑5급이야. 이적하세요. 녹두루님만큼 막 그거 이적해요. 지금 이적하면 스타크래프트 해야 돼. 중독이나 하라고 그냥. 아프리카 중독 존나 웃기겠다. 중독의 역행으로 100명 채울 생각하는 문장해집니다. 와 중독의 역행 100명 레전드다. 내가 이제 섭외하는 거야? 강남역 같은 가서 이제 민우 아세요? 약간 이제 야방 쪽으로. 와 개 야발이다. 아 혹시 민우 아세요?
와. 대박. 형은 강남역 술집거리가 아니라 좀 옆에 가서 교대역 강남대성 앞에. 혹시 육모 몇 등 나왔어요? 이거지 그거지. 오늘 문제 어려웠습니까? 초콜릿 주면서. 자 오늘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성적이. 아 좋은데 좋은데. 네 나쁘지 않아요. 아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. 거기 네, 나와야 돼. 방송국 캠에 딱 나와야 돼. 이진용 씨는 만 원이면 러브샷 하지. 난 당연히 하지. 100골? 자 지효 형 나오고 고대와 연대. 플레이했어요. 네. 몇 단계인가요? 1단계는 싫어요. 2단계. 아 2단계도 싫어요. 아 3단계. 2단계까지만 해. 1단계? 오케이. 방송이야. 이게 1단계예요? 2단계는 뭐예요? 러브샷 이거 아니야? 목 뒤로 목 뒤로. 본토리오 마이. 야미 성공. 우마이 우마이. 아니 근데 그거 있어. 내 정말 시청자 중에 맞짱돌을 보는 층이 정해져 있어. 맞아 맞아. 이 콘텐츠 참 끊기가 어렵지. 아, 요즘 이지용 졸라 웃기긴 해 여러분들 진짜. 이 탕을 리스까지 따라가줄 수 있어. 근데 진짜 시청자한테 너무 고마운 게 너무 잘 웃어줘. 진짜. 맞짱돌 할 때.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. 나 이런 잠모티콘 있잖아요. 이것도 나 너무 좋아. 아, 방송을 그러니까 이런 이모티콘을 써면서 이거를 도배를 한다는 게 그것도 노력이거든. 어떻게 보면. 그렇지. 근데 그만큼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. 재밌으니까. 고마워. 고마웠어요? 우리 맞짱 토론이 정말 시즌제다 보니까 한 명씩 이제 떠나가고. 나도 이렇게 오래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. 그러니까 좀 아, 너 할 때도 제안 들어왔을 때도. 어. 근데 진영이도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좀 매력도가 들어간 것 같긴 해. 무지성적인 느낌이. 사실 연고TV에선 보여줄 수 없는 매력이니까. 연고TV에서 니는 보여줄 수 없는 매력이 많았지. 와 형 그냥 끊어줘. 야 이땐 타격이도 쉽지 않다. 저런 머리스타일 어떻게 어울리지? 저 옷을 왜 입고 온 거야? 진짜 입기 싫었어요. 나 저거 안 입고 싶었어 나도. 금태양. 야 금태양은 진짜 너무하지 않냐? 안녕하세요 최대 4수생의 등장. 근데 심지어 저 금태양 알아듣는 놈 몇 없어. 금태양을 왜 몰라? 금발 태닝 양아치를 어떻게 알아요 쟤네가. 타경이하고 둘이 나왔을 때는 아 쟤는 언젠간 합하겠다. 아니 둘만 좀 달랐어. 그러니까 애초에 연고TV랑은 다른 쪽에 두 명이 들어오긴 저 감성, 했어. 저 감성 아닌데? 둘 다 연고TV 감성 아니야. 당연히 진짜 인기 많은 상이지. 시기를 잘 만났어. 너드라는 그 문화권이 생기고 나서 딱 그 타이밍에 딱 잘 됐지. 근데 타경이는 그 타경이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좀 걸리는 것 같아. 근데 자기 사람이면 되게 그 러블리해 얘가. 내가 타경이랑 첫날 연희랑 미팅을 했어. 우리 이제 뽑힐 때 갑자기 연희한테 말을 까는 거야. 타경이가 나한테도 말을 까는 거야. 형이라고 그냥? 나 처음 봤는데 딱 봐도 잼민이같이 생긴 새끼가 나한테 말을 까고 말을 되게 툭툭 던지는 거야. 나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X됐다 걔 패크X랑 같이 하게 생겼다. 자, 알고 보니까 그래도 애가 의리는 있고 형형 하면서 잘 따르긴 하더라고. 타경이 여기 없다고 뒷담하는 게 아니고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어요. 난 너 싫었다. 그죠. 에이 형 그때는 내가 이러고 말아요 타경이도. 타경이 좀 역겹긴 해. 이게 뒷담이야 알았어? 너 처음 들었을 때 나 되게 좋아했잖아. 아 그치 나는 연고TV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거든. 처음 들었을 때 영준이가 저 진짜 좋아했어요. 근데 진용이 형이 정말 술 먹은 진용이 형만 싫어하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해요. 아니 술 먹으면 표정 봐! 아니 왜? 아니 근데 진짜 니가 걔 다 좋아. 걔 벌레 보듯이 내가 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억을 못해서 그래. 그때요 내가 3일 이상 안 해. 나 혼자 수칙을 걸어놨어. 아니야. 자 일단은 음식도 마무리가 됐고 고생하셨고요. 아 방종인가요? 아 네. 방종각 잡는 거구나. 잡으시는 거구나. 아 눈치가 없었네요. 네. 진영이 형이 아까 홍콩하고 싶다고. 어 노래방 오나요? 아니 뭐 한국만 하고 갈게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럼 여러분들 3부로 노래방 어떻습니까? 노래방 미방